주지 않았죠. 인간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죠. 어떤 영, 축구라는 능력을 주지 않았죠. 사실이래. 그것은 축구를 하는 능력을 주지 않았죠. 그것은 다리를 만들었죠. 뭘 위한 다리? 차고는 것을 위한 다리 만들었고, 팔을 위한 팔꿈치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네요. 네, 모든 거, 어떤 모든 거. 이것이 우리가 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은 아마도 연습하는 건데, 페널티킥만을 연습하는 것만 할 수 있다. 페널티킥만 할 수, 축구만 할 수 없고 페널티킥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뭐 하기 위해서는? 게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낯선 사람과 게임에 들어가서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발견하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주어진 오후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뿐만 아니라, 일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뭐 함께, 이 콘서트 비디오죠. 10명의 팀메이트, 같은 팀 선수와, 협력하다, 조화를 이루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결코 전에는 만난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는 그 팀메이트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래야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알 필요가 있죠. 뭘 할 필요가 있어. 그 11명의 선수, 반대팀의 11명의 선수가 플레이하고 있는데 같은 무대에서 플레이하고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동물들, 근데 어떤 동물들? 인게이지. 참여시키는, 낯선 사람을 어디에 참여시키는? 의뢰 과정의 어그레션? 공격이. 말해도 어렵네. 의뢰 과정의 공격이 뭐니? 아무튼, 의뢰적인 공격에 참여하는, 뭐 축구를 이렇게 딴 거에 비교한 거지. 아무튼, 이런 공격에 참여하는 그런 낯선 사람 참여시키는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하는데, 주로 모여서 해. 본능에서 하는 거지. 네, 퍼피들, 강아지들, 전생에 강아지 룰이 있죠. 근데 어떤 룰이야? 아, 이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네, 뒹굴고, 그러니까 러프? 터프가 아니라 러프. 거칠고, 그리고 텀블. 뒤집는 어떤 플레이라는 거지. 근데 뭐, 어디 만들어진? 그들의 유전자에 만들어진. 이거를 이제 의식적인 공격이라고 했구나. 서로 노는 거. 아직? 그러나 인간 10대들은 네, 그런 유전자가 없죠. 축구를 위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축구를 하죠. 완전히 낯선 사람인 거. 왜냐하면 이게 향수인 거네. 그들이 모두 배웠기 때문이죠. 어떤 걸 위해서 똑같은 세트의 아이디어를 배웠기 때문이지. 축구에 대한 룰 얘기하나 봐. 이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어떤 것이야? 상상의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공유하면 우리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치?